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는 2024년 167% 급등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450%라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5년 전 입사한 직원 대부분이 100만 장자가 됐을 것입니다. 엔비디아 직원은 일정 요건을 달성하면 기본급의 절반가량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RSU이라는 선택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RSU는 스톡옵션보다 직원들에게는 더 매력적인 경제적 유인이 됩니다. 스톡옵션은 최소 행사 기간인 2년과 행사 가격 제한의 존재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상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효용감을 느끼기 어렵게 합니다. 2년 뒤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주식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실제로 스톡옵션이 매력적인 보상 체계로 기능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RSU는 최소 행사 기간을 부여 대상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고 주식의 무상 제공이 가능하여 주식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 지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RSU는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회사에 필요한 구성원에게 효용감이 높은 매력적인 보상 체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임직원들의 사기와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합니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성장에 연동하는 RSU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이 공공의 이익과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개인의 이기심을 따르는 것이 특정한 어떤 윤리를 강요하는 것보다 공공에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도 말하죠. 스미스의 말대로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합치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유인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1860년대 영국 정부는 선주, 선장들과 계약을 맺고 식민지 건설을 위해 죄수들을 호주로 이송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선장에게 후송할 죄수의 인원과 비례하여 위험수당과 식량, 물, 의약품 등을 제공합니다. 그러자 선장은 죄수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안 주고 자주 가혹행위를 하며 치료도 게을리했죠. 죄수가 죽어도 선장은 큰 불이익이 없었고 남은 음식이나 약품은 비싼 값으로 되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호주에 도착했을 때 죄수들의 생존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인권단체, 교회, 정부기관들은 죄수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선주와 선장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래도 죄수의 생존율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경제학자가 선주와 선장들의 유인을 변화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죄수를 이송할 때 영국 항구에서 호송할 숫자가 아닌 호주에 도착한 뒤에 생존한 숫자로 운반 대금을 계산하자고 한 것이죠. 그 제안대로 시행하자 죄수의 생존율이 98%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선주와 선장들의 도덕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수와 함께 무사히 호주 항구에 도착해야만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선주와 선장들이 정원에 몇 배를 태우고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고 좋은 음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죄수들을 호주까지 많이 데리고 갈수록 이익이 생기니 좋은 음식과 위생시설을 제공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바람직한 일을 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행동을 유도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